Thank you 저희 조울증 이제 영어로는 bipolar disorder라고 하는 어, 질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저희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이렇게 처음에 조증의 증상 알아보고 또 조증이랑 우울증에 대해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 조울증의 종류, 조울증의 특징, 치료 방법,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미리 감사하게도 보내주신 질문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 사항들을 다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중간에서도 여기 채에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보니까 이전에도 많이 오신 분들의 그 네임이나 이르, 그 화면이 보여서 너무 반가운데 제가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제 이름은 오규영이고요. 어 저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뇌 과학 전공했고 이제 마운 사이나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콜롬비아에 다시 와서 정신과 레지던트 이제 2년 차로 있습니다. 아까 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스터 재단과는 이제 2017년부터 쭉 발런티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조울증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저희가 카톡에서 이 받았던 이 세미나의 주제가 이제 현 박사님께서 굉장히 네이밍을 잘해주셨는데 극과 극을 오가는 어, 질병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어, 어떤 분은 이제 극과 극을 오가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벌써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조울증은 어 한글로는 조울증이지만 또 양극성 장애라고도 불립니다. 이 양극성 장애라는 말이 사실은 더어 적합한 그런 부분인데 어 양극성 즉한 극과 또극 다른 극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고 또 기분이 아주 나쁜 그런 어떤 정반대의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핑퐁처럼 오가는 그런 것을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강의와 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울증의 경우는 그거를 영어로는 unipolar depression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 어떻게 말하자면, 어, unipolar 즉, 어, 단 하나만의 극이 있는 그런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bipolar disease가 바로 조울증인데, bipolar, 즉두 가지의 그런 극이 있는 장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조증과 우울증 증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을 이렇게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어, 이 화살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기분이 그냥 평소일 때, 저희가 ourselves, 우리, 그냥 우리의 자신일 때의 기분이 이딱 중간에 있는 선, normal and balanced mood 라고 써있죠. 이 선이라고 한다면, 어, 조증 같은 경우에는, 어, 위로 간 경우가 될 거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hypomania, 이거는 좀 약한 정도의 그런 조증을 말하고요. severe mania, 이건 이제 정말 fully blown, 정말, 어, 완벽하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조증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심어 마이어드한 디프레션 그리고 심각한 디프레션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는 가면 기분이 나쁜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되고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위로 간다면 기분이 너무나 좋고 어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뭔가 궁금 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왜 이거를 질병으로 이렇게 명명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아보겠지만 조울증이 위험한 이유. 조울증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한 극만 있는 우울증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조증도 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 우울증도 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양극단 어디로 가든 각각의 위험 요소가 있는 이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보이시나요? 이제 이, 이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 중간에 이런 여자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여자분의 옷이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맞지 않는 다양한 옷들을 입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일부러 선택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조증 환자들을 보면, 보게 되면, 어, 그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멀리서 한눈에 그냥 봐도 이 사람은 조증 환자구나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막 옷은 이제 뭐 호피 무늬 자켓에 아주, 어, 막 가죽 빤딱빤딱한 부츠라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옷 차림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어, 조증은 어떻게 보면, 어, 이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고요. 거기서 정말 한참 더 나가서, 어, 이 사람 기분이 단순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 정말 과하다.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다. 정말 이런 수준의 뭔가, 뭔가 옳지 못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양극단, 이 행복함의 극단이라고 뭔가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배우는 그 이 조증의 증상들을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D-F-A-S-T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하나 영어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슬라이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distractibility라고 합니다. 이 distractibility는 뭐냐면요, 어 한마디로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정말 계속 계속 이렇게 다른 곳에 집중을 어 주의가 아주 산만한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indiscretion 이라는 말은 음 이제 굉장히 어 분별력이 없이 보통 때라면 내가 음 뭔가 현실과 이상을 잘 판단해서 뭔가 절제도 하고 잘 판단을 할 상황이었다면 그게 없이 정말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G, grandiosity 이거는 음 자기 스스로보다 훨씬 더 내가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F, flight of ideas 는 뭐냐면요. 정말로 이건 굉장히 제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가 한마디로 하나, 그 다음, 다음, 또 다음으로 이렇게 마치 날아가듯이 flight 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의 예는, 어, 제가 갑자기 어, 오늘 무슨 얘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어나 오늘 회사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걸 먹었다가 또아나 어, 이거 하다가 갑자기 오늘 또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어 근데 이친구 갑자기 또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정말 끊임없이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가 정말 맥락 없는 이야기가 막하 반복되는 이제 그런 연관성 없는 탑피들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요 액티비티 인크리스 이거는 쉽죠 한마디로 자신의 그런 음, 보통 활동 레벨보다 훨씬 더 하이퍼액티브하게 뭔가를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S는 이제 sleep deficit라고 이 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잠을 자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 잠을 적게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잠을 단순히 자지 않고 적게 자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통 잠을 보통 9시간, 뭐 예를 들어 8시간 잔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자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보통 9시간을 자야 하는 사람이 한 3시간, 4시간을 자면 그 다음 날에 정말 정상적으로 펑션할 수 없겠죠? 너무 피곤하고 틈만 나면 누워서 자고 싶고 이런 게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라면, 조증이 이제 한번 이렇게 발현된 분들은, 3시간, 2시간을 자고도, 그날, 다음날에 평소보다 훨씬 더에너지릭하고 정말, 애, 정말 액티브하게,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에요. 잠을 자지 않거나, 아주 적게 잠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액티브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T. Talkativeness라는 게 있는데요. Talkativeness 한마디로 말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조증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셨을 때좀 어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라면 이 big fest라는 이 외우는 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distractibility, indiscretion, grandiosity, flight of ideas, activity increase. Sleep deficit, talkativeness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렇게 그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 어렵다면 이이 이 여자의 모습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이제 한번 이렇게 어 해봤는데요. 참고로 이 슬라이드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빌려온 슬라이드입니다. 한국어로 잘 번역돼 있어서요. 한번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기가 이제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어, 내가 이런 증상이 지금 혹시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증상이 지금 세 가지 이상 나타나고 있으면 조증을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제가 한번 한 1분 정도 시간을 잠깐 드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읽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팽창된 자존심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이 있다. 보통 조증 환자들은 그래서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 내가 대통령이랑 아주 측근 사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아주 중요한 뭔가 인물이라 이세상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 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 정말 극단으로 치다르면 이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뭐뭐 뭐 로마의 황제다 이런 식까지 이제 굉장히 어리둥절하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수면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다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적게 자고도 아주 에너리틱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는 또 3번,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계속 말을 하게 된다.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4번, 사고의 비약 또는 생각이 쉴새 없이 빠르게 이어간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의 산만해진다. 필요한 외부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이끌린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많이 벌이고 활동이 증가하거나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어, 조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막 어, 조증이니까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음, 조증의 기분에는 약간 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론 그렇게 기분이 아주 좋고 정말 아주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서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는 이게 너무 지나친 극단이다 보니까 어막 초조 너무 이게 지나쳐서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음막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막 화가 나고 이런 상태 굉장히 불안정한 한마디로 그런 기분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둘다 조증의 그런 기분은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 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 흥청망청 물건 사기,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 등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쾌락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조증, 조울증은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게 조증도 문제고 우울증도 문제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증은 기분이 좋으면 뭐가 문제냐 할수 있지만 그 조증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어, 자신의 그런 통제 능력, 자신의 월, 올바른 그런 절제 능력과 사고 능력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 제가 이제 알게 아는 어떤 환자 조증으로 이제 병원에 온 환자 중에 예를 들면 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일 예를 들면 뭔가 인터넷 방송에 몇천만 원을 갑자기 낸다던가 아니면 평소라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비싼 뭔가 미술품 구매라던가 그래서 정말 평생 열심히 모아놨던 돈을 정말 이 아주 짧은 조증 에피소드 한 번에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아주 안 좋은 케이스로는 뭔가 무분별한 그런 성행위 이런 행동을 하게 돼서 평소라면 안 그럴 사람이 그렇게 하게 돼서 뭔가 에이즈라던가 성병에 걸린다던가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 그런 큰 문제고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됐을 때 너무나 큰 후회가 이렇게 동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증이 심각해질 경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예비 어~ 프리벤트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울증 진단도 한번 같이 나 봤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이미 어, 첫 세션 때 우울증에 대해서는 살짝 다뤘지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조증과 우울증, 우울증 상태가 계속 이렇게 up and down, up and down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니까요. 이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도 조, 그 조울증의 중요한 한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 이 조울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울증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양극성장애 1형, 양극성장애 2형, 이렇게 그런 걸 나눕니다. 근데 양극성장애 1형과 2형은 우울증 파트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둘다 똑같이 조증, 우울증이 반복되는 그런 극과 극을 어, 가는 똑같은 질병인데 유일한 차이는 이제 양극성장애 1형이 이 형에 비해 조증의 정도가 더 심하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 1형은 조증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또, 어, 조증이 아주 심한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환각이나 어떤 망상을 동반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양극성 장애 1형으로 더 심한 게 1형이거든요 그래서 심한 버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 2형은 이제 조증의 정도는 조금 더 덜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조증은 약간 조금 기분이 정말 좋은 평소보다 기분이 좀더 좋은 그런 상태의 정도이고요 어, 조증 자체로는 그래서 크게 치료를 급히 요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극성 장애 2형도 중요한 이유가 어, 일형에 비해 아무래도 조증이 더 레벨이 낮다 보니까 더긴 시간 동안 우울증에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형태가 그런 양상을 많이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어, 우울증이 심각하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우울증에 따르는 다양한 그런 뭔가 자살 생각이라던가 기분이 다운되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많이 일, 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1형과 2형 둘다 치료가 필요한 그런 중요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그래프를 잠시 여기다가 추가해 봤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조울증이라는 질병은 정상 범위에 있다가 갑자기 우울증이 왔다가 그리고 조증이 왔다가 또 다시 우울증으로 갔다가 또 한참 뒤에는 또 정상으로 왔다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up a n 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어 나도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해. <laughs> 나도 막 아침에는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저녁에는 또막 자녀들한테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laughs> 막 화가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벤다운이 굉장히 나는 심한데 그러면 나도 조울증인가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이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어1 2 3 4 5 6 7이 증상들은 모두 다 자신의 원래 상태보다 뭔가 현격하게 다른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라는 거를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평소에 굉장히 주의 산만하고 원래가 주의 산만하고 또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원래부터 그랬으면 그것은 조증의 증상의 하나로 진단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기본 상태에 현격히 벗어나는 어떤 에피소드 딱 타임이 어, 어, 어떤 시간적 그런 어, 리밋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자신이 원래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이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음 자기가 감정기복이 하루에 업앤다운이 막 심해 그거 하도 한다면 그 상황은 또 조울증이라고 절대 진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조울증은 보통 이런 우울증과 조증의 상태가 보통은 어, 짧으면 몇주 그리고 길면 몇 달까지 지속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그렇게 아주 빠르게 어, 어, 조증과 우울증이 바, 반복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빠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 조증 우울증이 빠르게 반복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래 y c 사이클링 하는 바이폴라라고 이렇게 특별한 이유, 이, 이름을 붙이기는 하는데요. 이래 y c 사이클링 하는 경우도 심지어는 1년에 네번 이상이면 이래 y c 사이클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1년에 어네번이 정도가 이제 조울증의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하루 혹은 뭔가 일주일 사이에 업벤다운이 감정 기복이 심한 거 이런 거는 절대 조울증이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울증의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어, 매년 한 매년 2.8%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음 일생 동안에 조울증이 발병하는 그런 유병률은 한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조금 더 희귀한 그런 질병이에요. 단1% 정도고요. 단지 이제 우울증, 그냥 우리가 아는 우울증만 있는 우울증하고 다른 점은 우울증은 좀, 어, 청년기와 좀 노년기, 이렇게 그두 가지, 어, 좀 어릴 때와 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조울증은 보통 나이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발병해요. 그래서 뭔가 40살, 50살인데 갑자기 조울증이 발병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른 질병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비율은 1대1로 완전히 동일하고요. 어, 조울증은 정신적, 그 모든 정신적 질환을 통틀어서 상당히 그 유전적 영향이 큰 질병의 하나로 속해요. 그래서 음 조울증이 걸린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잘어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라는 것도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유전자 그 유전적으로 그런 조울증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울증이 생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이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정말 40%와 40%에서 70% 정도의 유병률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말은 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조울증이면 그 다른 상둥이도 거의 70%의 확률로 조울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유전적 영향이 매우 크고요.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조현병과도 유전적으로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나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현병 혹은 조울증이 있었다면, 어, 그 자신도 조현병이나 조울증의 그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울증의 치료 한번 알아보고 이제 바로 질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울증의 치료가 이제 왜 중요한지 제가 여기서 좀 가, 강,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어~ 조울증은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조현병과 조울증은 정말로 정신과 그런 전문적인 치료가 아주 필요한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일차적으로 조증이 한번 나타난 환자들의 경우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90% 이상은 또 다시 조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총 20회에서 30회 정말 4일 동안 20회에서 30회 정도 계속 조증에 그런 어 그런 에피소드를 겪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겪는다면 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조증이 발병했을 때 바로 치료를 받아서 그 앞으로의 조증을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반드시 치료가 비, 필요한 질병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우울증으로 어, 병원에 오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증이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처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조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 내가 내 생에 첫, 예를 들면 자신이 조금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볼게요. 한뭐 30대 이하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 자신이 우울증이 갑자기 이제 생겨서 병원에 갔다고 했을 때, 어, 우울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겠죠. 당연히 그것이 가장 흔한 질병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 자신의 증상을 꾸준히 이렇게, 어, 알아보고 좀 모니터 하는 게 많이 중요해요. 혹은 주변 사람이 모니터를 해준다던가. 왜냐면 하 이게 첫 시작은 그냥 일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다 똑같이 시작하지만 우울증으로. 어, 그냥 우울증인 경우는 이 사람은 쭉 우울증만 갖게 되겠지만, 만약에 조울증, 우울증이었던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우울증이 한번 겪고, 그 다음에는 조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나타나고, 또 조증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자신이, 그리고 그런 진단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 많은 실제 조울증 환자들이 그냥 자신이 우울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주, 아, 그거를 내가 조울증인지 우울증인지 정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어, 그 일반 우울증의 치료를 조울증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에 오히려 악화되거나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조, 그래서 조울증과 우울증은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조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걸 제가 미리 뭔가 클리어 하지 않았다면 조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제 조울증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진단을. 조증이 나는 단한 번도 없이 무조건 우울증만 있었다. 이러면 이제 일반 우울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조증은 이제 치료받지 않은 경우 정말 3개월 이 평균 지속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환자도 고통받고 또 주변 사람들도 고통받고 그 환자 스스로도 나중에 3개월 후에 후회할 만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참,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 조울증은 일반 우울증에 비해서도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사람, 그냥 이제 아무 질병이 없는 일반 사람에 비해선 15배 정도의 그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요. 또 전체 자살에 전체 자살하는 사람의 4분의 1이 조울증 환자라고 할 만큼, 음. 조울증과 자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가 사실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조울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희귀한 질병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자살자의 그 퍼센테지를 이 차지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 것을 알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사항이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제 조울증의 치료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한 부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울증의 치료는, 이 치료약물은, 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이렇게 한 번에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정신과에서 정말 몇 년에 걸쳐서 다듬고 다듬는 어떤 스킬 같은 그런 건데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정말 심한 조증의 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증상에 다막 많이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어, 정말 긴급 병원 입원 정도를 해야 되는 정말 그런 심각한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두 가지 약물을 가스 처방하는데요. 어, 조증의 가장 중요한 약물의 그 기본이 되는 약물은 바로 기분조절제라고 하는 이제 기분을 조절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리튬 그쵸그 리튬이라는 약이 있고요. 이제 리튬은 저희가 아는 뭔가 나트륨 뭐 이런 것과 이제 나트륨과 아주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분자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약으로 만든 경우가 이제 리튬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프로익아세 혹은 델파코드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약도 있는데, 네 이. 약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약 이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델파코다프릭에스드라는 것은 어, 아마 신경외과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약물인데 어, 신경외과에서는 이제 간질 발작을 하는 사람들을 어, 치료하기 위해 많이 쓰고요. 저희 정신과에서는 같은 어, 야, 양을 훨씬 더 줄여서 어, 기분을 이렇게 기분 조절한다는 게 그러니까 업된 다운의 기분을 좀 이렇게 플랫하게 눌러 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걸 씁니다. 그리고 여기 마, 나오지 않은 것도 이제 라모트로진이라고 하는 라믹탈 라모트로진이라고 하는 그런 어 약도 그 기분 조절제로서 유명한 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어 조현병 할때 나왔던 약물들인데 이제 도파민 억제하는 리스페리돈이나 올란즈핀 같은 또 그런 조현병 약물과 비슷한 약물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어 조현병만큼 큰 용량을 쓰거나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증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조현병보다는 조금 덜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잘 치료하는 경우에 어 치료 아무것도 안 하면 3개월이 갈수 있는 이제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병증이 이 약을 잘 쓰기만 한다면 사실 하루만 해도 굉장히 차도가 있, 있는 경우를 제가 무수히 많이 봤고요. 어, 많은 경우 일주일 내면 정말 상당수 아주 다시 그 원상 복귀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상당히 증상이 이제 경감되는 그런 어, 그런 계기가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통계적으로 본다면 한30% 정도의 환자들은 이제 꾸준한 잘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할 정도의 이제 좋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 또 다른 질병과는 달리 조울증은 사실 또 치료가 만약에 잘 되는 케이스면 정말 완벽하게 잘 되는 또 그런 특징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40%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래도 증상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울증은 굉장히 약물에 잘어리스펀드를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제가 지난번에 조현병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어, 조현병의 어떤 특정 증상들, 예를 들면 뭐 망상이나 환청 이런 것들은 약물에 잘 반응을 해서 좋아지지만 음, 뭔가 조현병에서 표정이 없어진다던가 기분을 잘 조절할 수 없다던가 음~ 뭔가 논리적인 사고가 떨어진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물이 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히도 조현 어~ 조울증에서는 이 약물이 이제 터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거의 없습니다 조현병과는 달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조현병보다는 약간 좋은 예후를 이렇게 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점이고 또 조현 조연, 조현병과는 달리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능이 조금 떨어진다던가 사회적 활동이 어렵다던가 하는 것과 조금 아무래도 훨씬 덜한 덜해서 예후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심한 조증의 경우에 이제 치료에 대한 거고요또 이제 그러면 내가 조울증을 갖고 있지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태가 조증이 아니라 우울증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면 그것은 이제 또 그것만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만 있는 저희가 이제 소코 유니폴더 디프레션과는 다른 치료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일반 우울증에 쓰는 약물 저희가 흔히 알고 이건 다들 아마 들여보셨을 것 같은데 뭔가 프로작 이제 프로작이죠, 졸로프 렉사프로 이런 모시탈로프람 뭐 이런 약 이런 SSRI라고 불리는 이제 흔한 그런 그 우울증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일반 우울증에 쓰이는 근데 이런 약들을 내가 원래 조울증인데 그걸 모르고 이런 약들을 막 받아서 먹게 된다면 음~ 조증을 조금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의 증상이 정확히 이게 우울증만 있는 우울증인지 아니면 내가 우울증과 조증이 함께 나타나는 조울증인지를 꼭 알아보시고 이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약물을 쓰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는 <laughs> 이~ 이제 이건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어야 될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생활 수칙 같은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조울증 치료에 한번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어~ 일단 조울증에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 조증 환자가 오면 어 병원에서 가장 먼저 노력하는 게이 환자를 정말 잠을 잘수 있도록 약을 제공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거가 가장 중요할 정도로 이 숨,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특히 조울증 환자에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햇빛 쬐기 이런 거는 우울증에 좀더 영향이 있는 부분이겠죠 음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약물적인 측면이나 어뇌 과학적인 측면 말고 또 다른 정신 분석학 혹은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이제 조울증을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어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조증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울증에 대한 어떤 반대 심리로 조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뭔가 아예 우울증이나 이런 기분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욕심을 줄이고 좀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스로에게 막 갖고 있는 그런 부담을 조금 낮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어술 마약 특히 마리화나 등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마리화나와 조현병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마리화나는 특히 조울증에 악화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제가 이제 그럼 좀썸업을다 해보자면 이제 어제 생각에 저희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서 가장 어,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사람 사람의 조증 증상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어, 오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지금 조증인 경우에는 절대 내가 조증이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아주 기분이 좋고 내가 세상 최고인 것 같고 이런 기분에 지금 막 도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고 어이 사람 생각보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지? 오늘 왜 이렇게 평소답지 않게 이 타픽 말하고 저 타픽 말하고 왜뭐 이렇게 중구난방하지? 이런 식의 뭔가 의심이 간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사실 알아봐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특히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시, 어 증상을 잘 이렇게 모니터 하면서 혹시 우울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조증 같은 증세가 나타났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의사와 전문가에게 말 말을 해서 치료 방법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각한 조증이나 우울증 경우 당연히 이제 911을 부르거나 ED 응급실에 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그렇게 어, 조증을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약을 처방해 줄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음, 이제 정신과 질환 중에 꼭 약물이 필요한 이제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조현병과 조울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또 약물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제 저희가 특히 예외로 생각하는 부분이 하다가 이제 여성분들이 조울증이 걸린 경우에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는 어~ 조울증 약물들은 이제 임신 태아에게 좀 영향을 줄수 있는 약물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의사랑 상당히 깊심도 있게 상담을 하셔서 약물을 이렇게 조절하시거나 뭔가 그런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재발률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어, 웬만하면 꾸준히 이렇게 약을 테이크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